이 구박을 안 할 수가 없어. I found you, oh, 막둥지. 없어? 밥도 맛없어. 안녕하세요, 겁쟁이님들. 잘 지내셨나요? 밀양에 왔습니다. 밀양의 캠핑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서당골 오토캠핑. 서당골 오토캠핑장. 딱 두 자리가 남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두 자리를 다 통째로 쓸 예정입니다. 왜요? 오늘 같이 가기로 한 알뱅이 동생이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나게 놀아야겠죠?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무슨 짓인가 봐. 왔다. 서당골? 걱정했는데 도착했습니다. 저희 자리는 저수지는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무명? 우리 무명 유튜버니까. 아이, 했으면은 열심히 하면 무명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보, 저기 밑에 콩콩 있어. 진짜? 또 타봐. 그러면 빠르게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은 엄청 큰 거 갖고 왔어요. 아틀라스. 제일 아끼는 거. 빨리 철수랜다.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겉부부 에디션. 와, 오늘 진짜 봄 날씨네. 이제 봄인가? 응? 이제 봄인가? 베스티블은 안 쳐도 되겠지? 어? 그게 뭐야? 베스티블? 겁쟁이인데 제가 요즘 빠진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소년 심판. 너무 재밌어. 나도 이따 봐야지.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제 부산 여행을 갔다가 소일월 부산 여행 갔다 오늘 밀양으로 온 거예요. 안 물어보셨다고요? 좀 말할래요. 태경 씨 더워요? 많이 더운데 오늘? 반팔을 입으셨어요. 아, 일어나라 용사여. 어? 야채 저보고 펼쳐보래요.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눕혀서 하던데. 아, 오늘은 모래바닥이 아니어서 좋다. 어, 모래바닥 갔다 오면은 힘들어. 여기가 여보 사이트 간격이 떨어져 있어. 안 돼. 어, 힘이 딸리는 건가?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빨리 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어요, 걱정인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아닌가? 여보, 이거 아니야? 대답 좀 해봐. 가운데면 터넣어야지. 어? 저 가운데. 그래? 오. 왜 쉽게 됐지? 오. 많이 늘었지? 태종이가 오늘 구박을 안 하네, 나를? 유튜브에서 리플로 혼났거든. 걱정님들이 그만 좀 구박하래. 걱정님들이 여보 보고 요리해보래. 아, 여보가 맛있게 해줘봐. 내가 평가를 해줄게. 누가 누굴 평가하니? 이은주, 이거 봐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야, 이거 씨. 아니, 저번에도 그랬거든? 야, 이거 안 끼면 어떡해. 아,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 아니, 저번에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잤어. 저 문제 없던데? 야, 구박을 안 할 수가 없어. 아, 힘이 없는데 어떡해.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게. 힘이 안 돼. 뭐 다 뺐네. 아, 진짜 구박 끊으려고 그랬는데. 적당히 해, 겁쟁이 님이다. 톱난다, 톱.
일을 두 번 하게 해. 아, 못하면 자기가 해주면 되죠, 그죠, 걱정님.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저만 구박당하는 건가요? 아니, 저기 있는 아이래. 바로. 여기에 유니플이 처음 하는 건가? 응. 여기다. 새로운 장비가 있습니다. 분주가 목질한다고 강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 엄청 알아보다가 불인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5만 한 8천 원인가에 구매했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집에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세던데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화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와. 엄청 센데? 야, 이씨. 소리가 근데 왜 이렇게 커? 화력이 세니까. 아, 갑자기인데. 그 국자 샀어요. 국자가 좀 이런 것 같은데. 아, 국자가 지금 해외에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브랜드. 너무 무서워갖고. 갈아입었습니다. 와, 오늘 여름입니다. 여름. 발가락 양말이 편해. 알코올 충전 피칭 끝난 후에는 알코올 충전. 국물이죠, 국물. 우와. 뷰 좋네.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펜스. 펜스가 보여서 좀 아쉽고 저수지 보이는 사이트는 이미 찾죠. 저희가 먹는 데는 무명 사이트. 근데 뷰 나쁘지 않아요. 좋네요. 오늘은 점심은 짜장면입니다. 아이뻥유 호 맛. 띵찡 진미 웃음 인종치. 오늘의 짜장 재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부산에서 여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밀키트 위주로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핑계자 뭐 못해서 밀키트 사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예. 우리 요리 보조 도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와, 중화 요리는 또 처음 먹어보네. 왜? 눌러붙은 것 같아. 밑에 뭐가 붙었어. 너무 적게 넣어서 풀었어. 아니, 이게 웍이다 보니까. 이번. 이거 찬물로 헹궈야 되는데? 이게 좀 망한 것 같지 않아? 야. 됐다, 좀만 넣어. 됐다, 좀만 넣어. 되네. 오, 그림 나오는데. 야, 다 버리면 어떡해. 짜장 소스 투. 약간 간짜장 느낌이네. 면을 올려놓고. 쟁반 제대로인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밀키트니까. 맛있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불맛이 나? 짜장면에 불맛이 나? 안 나? 먹이다 있는데? 태종이는 먹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거 5분도 안 돼서 다 먹고 이제 안 먹은 사람처럼 정리하고 없어졌네요. 오셨어요? 네,
어, 맛있어요. 자, 입술 들어. 원래 짜장면은 이렇게 다 무치고 먹어야 제맛 아닙니까? 벌써 4시라서. 뭐? 4시야. 와, 시간 엄청 빨라가네. 벌써 시간이 4시예요. 늦은 점심을 먹었네. 그리고 이제 하고 캠핑장 한번 탐색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캠핑장 구경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꼭대기 사이트예요. 거의 꼭대기더라고요. 저희가. 코스뷰 자리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 자리도 좋은 것 같은데? 어. 뷰가. 저기가 명단 같아. 저기가 몇 번 자리야? 모르겠어. 사이트 가야 될 것 같아. 여기도 명단이네. 이 자리가 명단이네. 이 자리. 호수뷰입니다. 호수뷰. 와, 좋다, 여기. 우리 자리 펜스가 있어서 좀 아쉽다. 맞아. 그리고 저기 저거 봐봐. 여기 소나무 되게 멋있지 않아? 캠핑장이 되게 넓긴 넓은데, 그리고 사이트 간격도 꽤 넓어요, 네이버. 좋은 자리는 이미 예약이 다 끝난 상태라서 저희는 무명, 저희가 무명 유튜버라가지고, 무명 자리로. 다음에 유명해져서 유명한 자리로. 부러워? 호수뷰 안 보고 싶어? 우리 팬스 분들? 유명해지면 다시 오자. 우리 집 무명. 아, 추워. 팔로산토 인센스예요, 인센스. 예, 불 잘 안 붙더라. 장작에 넣어야 되는 건가? 이 좀 더 나지 냄새. 냄새 좋아? 불 잘 타는데? 심지가 자꾸 빠져. 그래서 에이씨. 심지가 빠졌어? 응. 꼬챙이 같은 거 없어? 아, 이거 또 안 돼. 이거 어떻게 빼지? 효소가 안 해. 유리 뺄 수 없어? 못 빼. 손가락이 들어갔나, 이게? 오일만 만져지는데? 심지가 아예 없는데? 심지 안에 있어. 이건 조절이 안 되는데? 도구로 써야겠군. 이따. 여기 보여? 응. 근데 그 심지 다 쓰면 어떡해? 갈아야 돼. 심지가 빠지는 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게 끌 때 확 끝까지 돌리면 안 돼. 됐어. 이쁘다. 흔들려. 살 너무 세. 너무 쎄, 너무 쎄. 아, 진짜 놀랬잖아. 그게 너무 쎄다고 했지, 내가. 아이씨. 괜찮아? 아, 짜증나. 아, 불이 무서워. 그때 한번 불 붙어갖고 등에. 아우, 놀래라. 주연자 좀 사주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니요. 두 잔 할래요? 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주연자 좀 사주세요. 야이! 오, 커피가 잘 안 되네요. 야, 이거. 여기가 주둥이 긴 거 있잖아. 가까이 더 해야겠다. 뭐 뿌리다가 커피 못 먹겠다. 짠. 커피 가루가 떠다닌다. 앞이 안 보여. 아, 맛있다. 좋다. 좋다. 추워갖고 난로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습기를 틀었어요. 25% 말라 죽습니다, 저. 아, 오늘의 저녁 메뉴는 미나리 삼겹살 구이입니다. 맛있겠죠?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고기를 웍에다 구운
달라붙는다고 하는데 다 달라붙지 않을까요? 불을 약하게 하면 되잖아. 괜찮을까? 먹밖에 없어 지금. 저 오늘 이 미나리를 다 먹을 예정입니다. 뭐 채식해? 미나리 꿀은 맛있어. 자, 거기다가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고기는 재단당이거든요. 부산 이마트에서 사온 돼지고기입니다. 먹어볼까? 응. 잘 구우면 맛있을 거야. 잘 구고? 크기 어때? 크기 딱 좋아. 이건 작게 자르면 안 될 것 같지. 몸에 제일 억울해. 아니 굳이 그걸 왜 하는데? 일단 건배 한 번.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세팅 보면 편해. 짐이 많이 그런가? 없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냄새 맛이야? 언니 되게 먹고 싶지 않았어? 응. 언니 영심이 같아. 언니 컨셉 영심이. 영심이가 지금도 만화로 나와? 안 나와. 몇 년 만화로. 피고왕 풍치 아시는 분. 철권의 소리. 또 재밌는 거 뭐 있었지? 곰내기 알아? 딱 내가 피카츄부터 안 봤어. 여보세요? 여기요. 댓글 좀 해주세요. 만화는 원피스지. 원피스 안 봤는데. 근데 그거 보고 우는 사람도 있대. 에이즈가 죽었어. 그 머터리. 배추와 무도 살아? 이제 나이 걸린다 그러다? 형키부터 걸렸어. 갑쟁이님들, 은주한테 제가 저번 영상에 구박을 엄청 했거든요? 요리 때문에? 어떤 갑쟁이님이 구박 좀 그만하라고 진지하게 글을 쓰신 거야. 요리는 하면 된다고. 결혼하고 나서 3년을 지켜봤거든요? 3년 동안 해주는 음식을 그냥 조용히 내가 먹어봤어요. 안 돼. 네. 먹을만은 한데 솔직히 볶음밥. 볶음밥은 기본빵은 하지. 스파게티도 해주는데 옛날에. 요리하는 거 재밌는데. 그럼 너가 해먹어봐. 난 요리야 아예. 아니 그러면 자기도 못하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다 여보 보가라 그래. 여보가 얄미웠나 봐. 겁나 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 일이 너무 짧아요. 뭘 사면은 안 돼. 이런 것도 지금 한 3개만 끝나고. 이걸 어떻게 볶음밥을 해볼까? 잘라. 고기를 확 익힐게 내가. 야이씨. 아, 나 미쳐버리겠네. 쫄지 마. 두 개 될까? 아유야 기름 다 튀어 야. 돼지 기름 좀 빼. 아니야 이거 김치 구워야 돼. 돼지 기름 빼. 일로 가. 아 김치 넣어야 된다니까? 소스 원하시나요? 야 이거. 이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마. 굴소스는 죄다 넣으려고 그래. 굴소스 맛있어.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숟가락 이거야.
왜? 없어? 저 볶음밥을 실패하냐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쌈장으로 했잖아. 아니 고추장이 없는데 어떡해. 쌈장으로도 많이 해. 아니 아까 아니야. 기름 뺐어야지. 돼지 기름 좀 빼. 아니 이거 김치 구워야 돼. 돼지 기름 빼. 아 김치 나른다니까? 기름 뺐어야지. 버터를 볶았어야지. 버터를 넣지 말았어야 돼. 쟤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줘도 뭐라 그래. 아 해줘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니? 먹지도 못하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같이 했잖아. 난 느라는 것만 넣었어요. 아니 김치가 안 익었는데 어떡해. 그럼 김치 잘못이네? 김치랑 쌈장. 선생님, 근데 볶음밥 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고추장이 없고 이 김치가 아예 안 익었습니다. 비비고 김치 좋아하는데 누군들 살 걸 그랬어. 좀 빵빵한 거 샀어야 되는데 김치가 안 익어서 문제야. 인정. 그건 인정해야지. 나 원래 볶음밥 잘해. 밥도 맛없어. 응? 쌀도 맛없다고. 너무 느끼해. 기름 덩어리 같아. 민망하지? 먹을 게 없어 이제. 이제 제가 나쁜 놈 아닙니다. 자신감 상실. 자신감만 있었지. 그거마저 상실하면 어떡하니? 근데 나는 다시 도전할 겁니다. 다음 요리도 볶음밥입니다.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밑에 지방은 봄이네요, 봄. 덥다, 더. 오늘의 소소한 이야기 코너. 저희가 캠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여행을 그냥 순수한 여행?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의 여행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사실은 힐링할 시간이 많진 않아요.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받아들이고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버의 삶, 중간점을 찾았고,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캠핑 유튜버의 삶은 쉽진 않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저희 뭐 소소한 캠핑 생활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매주 찾아뵈려고 하니 사실 힘든 건 맞지? 맞지. 매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빨리 이제 좀 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ouco, cara, eu te... 밤새 비가 와가지고 아침 일찍 철수하려고 했는데 텐트가 다 젖었습니다. 말리고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또 얘 집에서 말리기 빡세거든요. 그런데 8시인데요 9시에 비가 오면 좋은데요. 빨리 먹고 서울 떠야 됩니다. 아니 날씨 우정 맞네. 요게 근데 저는 비 오면 우정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정이에요. 밥 먹자. 이거 조금 더 넉넉히 넣었어. 이거 저어야 돼. 선생님들 모닝 라면 맛있겠죠? 걱정 있으니까 편하다. 이게 또 묵직하잖아. 좋아. 맛있게 드세요. 3,500원입니다. 오 세다.
먹었나? 술을 먹어라 그냥. 그 난다고 해. 식사 후에는 또 디저트 타임이 있는 거 아시죠? 디저트 메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샌드위치에다가 커피를 먹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거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텐트를 안 말리려고 수건으로 이용해서 다 닦고 지금 말리는 중이고요. 정리는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확실히 봄이 오려나 봐요. 아주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저는 아시죠? 추운 계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 때문에. 이거 떨어져서 이거 터지는 거 뭐지? 그거 같지? 걱정인데 저희는 집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 잘 하셨나요? 다음 주는 백패킹. 백패킹이에요? 다음 여행은 백패킹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국제님들 이번 부산 여행, 부산 미량 즐겁게 여행을 잘 마치고 갑니다. 사람이 오네요. 저도 빨리 가서 우리 예쁜 고양이들 만나야 가야겠어요. 4일 동안 지금 비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국제인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서울까지 우린 또 언제 갈까요? 겁나 달려가야지. 휴게소 들렀다 가자. 바이바이. 안녕.